아, 안녕하세요. 어쩌다 농부입니다. 자, 오늘은 7월 3일입니다. 7월 3일. 추앙 고조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비가 예보가 돼 있어서, 일단 A열은 할수 있을지 한번, 뭐 어차피 고조 한두 개 정도만 해줄 거라, 많으면 세 개, 적게면 두 개, 요 정도 해줄 거라서, 몇개안 되기 때문에 금방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나가서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접수를 보관을 해놨던 종입니다. 그런지 이거 다쓸 일이 없어서 요 신문지를 조금 잘라서 이제 여기다가 보관을 할때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넣어주면, 그리고 얘는 이제 보관해놔야 되니까 얘도 너무 만지지 말라고. 지금 아까 조여놓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만. 자, 여기 이제 A열이고요. 추가 고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접은 비연구지만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연구주니까 요건 안 하고요. 예. 요거 이제, 여기가 이제 이게 비연구주여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연구주예요. 여기는 저쪽으로만 가는 연구주. 얘는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진 연구주. 그래서 연구주 두개 바로 붙어 있고, 그럼 이제 얘가 비연구주죠. 이제 여기다가 할 건데, 여긴 제가 지금 보니까, 일단은, 이거는 아니고, 떼버리고요. 상관없어요. 요게 지금 추앙입니다. 이게.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굳이 추앙을 고접을 또 추가로 해줄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 추앙이고 하나 가지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요 밑에다가 하나 해주면 좋아요. 여기다가 요 자리에다가 하나 해주면 좋은데 얘가 좀 햇빛이 전혀 받지를 못하긴 하는데 어차피 요거 이렇게 날려버리고 날려버리면 이게 또 가운데 잘 자리 잡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렇게 받으면 될것 같아요. 양쪽으로 엄청 지금 많이 올라갔죠? 원래 이게 났었는데 이걸 다 지금 잘라버려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더니 좀 잘라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잘라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도장지가 더안 나죠? 원래 도장지가 놔줘야 되는데 더안 나네요. 얘는 그냥 위로만 여기 자라버렸어요. 사실 이런 것도 이제 만약 한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한쪽으로 기울여서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하면 되는데 그럼 두 개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두 개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거는 놔뒀다가 이제 요 부분에 이제 받아서 이게 꽃눈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고 하면 두장지가 안 나고 꽃눈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일단은 어차피 고접을 좀 하긴 해야 되니까 하나만 할까요? 여기다가 요 자리에다가 하나 할게요. 좀 아래쪽에다 해서 여기다 해가지고 가능하면 가운데에서 올라갈 수 있게. 어차피 얘는 세력이 좋아야 돼요, 세력이. 세력이 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치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고접이 아니고, 이건 깎이접을 한 거네요, 깎이접을. 얘는 그냥 가운데로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깎이접할 테이프를 안 가져왔네. 깎이접도 하려면 테이프가 필요한데. 아주 좋습니다.
일단 제가 추앙을 고정으로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기는 이제 되게 수분수 그리고 열매를 조금 받아 먹으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추앙이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먹는 배로. 그래서 저는 뭐 신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앙도 맛있으니까 한번 추앙 여러분들께 한번 맛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괜찮다 하면은 먹는 배는 추앙으로만 지금 판매를 할까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신고보다는 추앙으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지 않을까. 나 추앙 보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번 드셔보시고 나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먹어보니까 추앙 맛있더라고요. 달달하니 배 자체가 원래 이렇게 아래쪽에다 하면 안 되는데 아래쪽에다 하는 이유는 최대한 이 나무를 나중에 길 때 아래쪽에서 베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최대한 덜 남길 거잖아요. 이게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아무래도 양분이 많이 양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위쪽도 이렇게 한 번 더 감싸서 아예 물 자체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려고 합니다. 네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끼지 마세요. 이길 없죠. 아이고, 전화 왔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23년 7월 02 추황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A 추앙 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이렇게 해서 하나도 혹시 또 여기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문제 생기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고정을 완료했습니다. 말랐어요. 이게 말랐잖아요, 지금. 마른 것 같은데. 위에서 지금 그러면 잘 못됐단 얘기인가? 조접해놓은 거 좀 볼까요? 얘도 말랐어. 말랐어요. 산 게 없네. 요거는 올라왔네요. 좀 말라긴 했는데 올라왔어. 얘는 안 올라왔어. 아, 이거 다 죽었네. 다 죽었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살지를 못했나봐요. 장마 전에 해서 또 올라오긴 했어야 되긴 하는데, 고적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양이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추앙 고적 해봤습니다. 네. 결과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